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MC다. 오기루.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똑딱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똑딱볼 하면 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똑딱볼 슬픈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똑딱볼, 옥스윙의 똑딱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 있는 똑딱볼이죠. 이게 확장됐을 때 진정한 스윙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점. 아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옥스윙 똑딱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보통 골프를 전혀 안 쳐본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한번 쳐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아무런 골프라는 걸 모른다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우악스러움이 나오죠. 딱 그립도 이렇게 포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잡고, 무슨 하키는 좀 본 것 같으니까, 하키 스틱 같으니까. 그리고 딱 볼 때 옆을 이렇게 봐요. 내가 쳐야 될 때를 이렇게 하고 쳐요. 그래서 안 맞겠죠. 뭐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 작대기가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우, 잘 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서 기본적인 자세 배우시고 오신 다음에 저한테 본격적인 레슨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며칠 후에 봤을 때, 물론 저희 학교에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허리 힘주세요. 겨드랑이 모으세요. 가슴 앞으로 쫙 내미시고, 공은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내려다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이런 스윙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 글쎄요, 이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일까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반 이상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질문을 못해요. 골프에 대해서 알질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 자세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은 뻔하거든요. 그래야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잘 칠 수 있어요? 라고까지 못 가죠, 질문이. 왜냐면 아직 골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의 운명은 이걸로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병호 골프학교에서의 옥스윙, 옥스윙의 똑딱볼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려요. 뭐 오리엔테이션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해드려요. 쉬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골프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 똑딱볼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급자건 상급자건 초급자건 생각을 조금 바꾸면서 늘 몸을 풀거나 어떠한 골프를 좀 새로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클럽이에요. 드라이버가. 말이 돼? 드라이버가 어떻게 제일 쉬워? 이 드라이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드라이버의 페이스를 보면 이 페이스의 의도는 공을 그냥 이쪽으로 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7번 아이언을 이렇게 빼서 오잖아요. 그럼 7번 아이언은 이렇게 놓여 있긴 한데 페이스가 정면인 것 같긴 하지만 페이스가 위쪽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좀 헷갈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드라이버는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로프트가 제일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프트가 작은 상태에서 서 있는데, 오 좋아. 그러면 이 면이 이쪽으로 돼 있다는 건 공을 이쪽으로 치라는 거니까 이렇게 보게 하죠. 우리 사이드 블로 연습하랑 똑같죠. 그래서 똑딱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똑딱볼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똑딱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다음 시간에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골퍼 한 분을 초청을 해서 1부터 10까지 저는 커리큘럼이 10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풀스윙이. 그걸 그대로 레슨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뭐 마음 급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레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못 오시잖아요.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제가 있는 곳까지 못 오시잖아요. 제가 레슨을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의지로 다 꺼낼 테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강별로 따라 해보세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똑딱볼이죠. 그러면 옆에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 팔을 갖다가, 저희 똑딱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팔을 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옆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게 뒤집는 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접으세요. 바로 옆으로 접으세요. 바로 옆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똑딱볼
이게 똑딱볼이에요. 이게 똑딱볼이에요. 드라이버로 똑딱볼을 해요. 다시 똑딱볼. 자, 또 다시 계속 똑딱볼을 하죠. 우리 뭐 똑딱볼이라고 하지만 초미니 스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마이크로 스윙. 자, 여기서 가고 계속 똑딱볼 이런 식으로 때리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옥스윙을 들으실 때 가장 힘든 부분, 힌징을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최초의 힌징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골프 시작할 때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고 코킹하고 떨궈서 이런 걸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말 정작 여기서 낮고 길게 빼서 하고 떨구고 할 때 이 구간은 결국엔 뭐예요? 이 구간에서 쓰임이 있는 건 뭐예요? 힌징이 오른쪽에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골반 턴이 가져가고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똑딱볼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실제 스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기에서 똑딱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 스윙하고. 아,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막 이렇게 빼더라도 완전 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뭐 끌고 내려온다는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이렇게 와서 옆을 치려고 옆을 봐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옆을 칠 때 이 동작을 본다면 발만 붙이면 이 동작이 가장 현실적으로 스타트를 시키기에 가장 미니 스윙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는 스윙입니까? 왜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똑딱볼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공을 잘 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심지어 어프로치도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어프로치도 이렇게 하는데 똑딱볼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크게 하면 뭐 할 건데? 그렇게 크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이드를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의 차별화예요. 저희는 똑딱볼 오면요, 그냥 공 가운데 두고 이렇게 잡게 합니다. 어지러워 죽죠. 그런데 초보자는요, 완전 입문자는요, 위에서 봐도 어지럽고 우에서 봐도 어지럽습니다. 그냥 골프채를 잡고 있는 그 행동 자체, 그 순간 자체가 긴장이고, 실수해서 기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앞서 있거든요. 어차피 갖는 두려움이면 이쪽 보게 하는 거예요. 아예 태생을 사이드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똑딱볼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딱볼을 할 때 이렇게 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난리 나죠. 뭐 어디서 또 낮고 길게 뺀다는 얘기는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본능적인 움직임은 그냥 손목으로 탁탁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들어올릴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우측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른팔이 접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 처음 드는 분들은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이 튀어나오면 체가 밑으로 떨어져요. 수평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라는 느낌으로 해서 가면 이런 식으로 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사이드 블로우를 가지고 뭐 시간을 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이드 블로우를 못하면 여러분의 골프는 미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골프 그만 치세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회수가 꽤 많아요. 골프는 계속 치실 거니까 저도 치시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쵸? 그래서 무조건 주변에서 골프를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시작을 시키고 싶을 때,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99%는 똑딱볼을 여기에서 이렇게 시킬 것이고, 심지어 한 3개월, 많게는 3개월, 적게는 한 달 동안은 드라이버를 절대 못 잡게 하는 곳이 다반수일 겁니다. 그러면 재미는 못 붙이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누구? 이 실내에서 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껏 이렇게 무언가에 위축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감 상실에 의한 골프를 포기하는 현상을 바꿔버릴 수 있죠. 왜?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합니다. 나중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힘 있다고 막 이렇게 때려요. 근데 초보자가 너무 웃겨요. 초보자가 들어오거나
사이드로 치니까 초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슬라이스라는 거를 웬만해서 만나지 못하고 골프를 시작을 해요. 오히려 슬라이스 치는 게 더 어렵죠. 어떻게 슬라이스 내요? 나중에 어떻게 페이드 내요? 페이드 치는 방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치는 줄 아세요? 물론 똑딱볼에 이어서 점점 몸을 세우는 그런 훈련도 가겠지만 분명 이렇게 시작을 시켜요. 완전 불편하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아유 힘들면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탁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은 여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타격을 할 때는 내려가서 때립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입문자는 그렇게 한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처음에 몸을 풀 때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심하게 보고 이따가 이렇게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 한번 나오겠죠? 그림 나오면 어떤 각도인지 한번 보세요. 뭐 제가 머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울여 있는지 보면 굉장히 기울어 있죠? 굉장히 기울어 있죠?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이렇게 똑바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요. 이렇게 간 다음에 더 크게 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크게 못 든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스윙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똑딱볼을 할 때 옆으로 때리는 연습을 하다가 세우는 연습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더 크게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또 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잘하니까 이만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때리면 몸을 세웁니다. 그럼 더 위로 올릴 수 있죠. 그러면서 좀 내려가서 치고 또 올라가서 내리면서 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냐면 여기에서는 거의 똑바로 아까보다는 똑바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갈 때 이렇게 옆을 보고 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두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치는 거 거의 서 있죠. 거의 서 있고 백스윙 할 때 이미 그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라인을 잡고 들어가죠. 또 처음에는 거의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쭉 백스윙 할 때 우측 체중으로 넘겨주고 여기에서 머리를 만들면서 내려와요. 사이드를 보려고. 이렇게. 저는 지금 머리를 뒤에 단순히 놓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그냥 사이드를 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나갔네요. 그 전 거 우리 그 가장 기본은 애시당초 놓고 하죠. 이만큼 크기. 그냥 애시당초 처음에 똑딱볼 크기로 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고 있죠. 애시당초 보고 있죠. 더 못 올라가요. 저렇게 지금 몸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 때려주는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늘 연습장에 가면 제가 연습방송으로서 여러분들께 저는 몸을 이렇게 풉니다지만 실제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딱 연습장에 가서 확 이렇게 몸 풀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공을 처음 칠 때는 그냥 옆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똑딱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사이드를 볼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손목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실력 향상이 생깁니다. 저는 사이드 블로우로서의 지금 레슨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되면 공 가운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치려고 하냐면 공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옥스윙이니까 이렇게 뺄 거예요. 뒤쪽으로. 그리고 당연히 우측으로 날릴 거고 이 벽으로 칠 거예요. 이 벽으로 칠 건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이드가 자동으로 빠지겠죠. 지금 똑바로 있지만 오기로 하고 이쪽으로 치면 저는 지금 벽 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뭐 세게 치진 않았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금 이제 그 똑딱볼이라는 건 그야말로 똑딱볼. 몸을 쓰는 게 아니라 팔을 사용해서 똑딱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딱 놓고 안으로 뺀 다음에 골반턴도 한번 해볼까요? 거의 똑딱볼이지만 골반. 그러면 뭐 큰 스윙 안 하고 거리도 편하게 낼 수 있고 지금 뭐 가운데보다 왼쪽이지만 이게 필드에서는 얼마나 좋은 공이에요. 아셨죠? 똑딱볼은 큰 스윙이 아니에요. 똑딱볼은 우리 진짜 제가 이런 좀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불만을 갖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 가족에는 똑딱볼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서는 저는 골프 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가지 말고 저희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으로서 여러분께 접근시키는 분들에게 골프를 맡긴다? 글쎄요. 내 운명을? 돈과 시간과 열정과 운명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 골프혁명, 옥스윙, 그 위에 있는 사이드블로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골프 절대로 쉽게 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늘은 똑딱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똑딱볼을 하면서 스트라이킹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론 나중에 전체적인 시리즈로 해서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레슨 과정을 쭉 직접 레슨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만, 거리를 순식간에 20m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레슨 해드릴 테니까 진짜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똑딱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옥스윙 똑딱볼, 사이드블로우 똑딱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어떻더라 라는 후기 많이 남겨주셔서 여러분끼리 공유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는 그런 훈훈한 옥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오기로 절대